자, 그럼 이제 다시 원불교 중앙본공회 40주년 기념 행사 참 아름다운 본공 함께 나누기 축하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죠. 이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정말 말도 못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대를 직접 만나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신유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나요? 누군가 잊어야만 하나? 날마다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서지만 달라진 건 없는가요? 세상을 걷다가 보며 빙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 웃어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내 눈이 크고 은투보래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와요. 그대는 되나 있을게.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를 지을까. 그대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가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가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그대 곁에 나 와, 제가 그랬죠? 무대를 보시면 왜 인기가 날로날로 높아지는지 아실 거라고. 네, 어머님들은 표정이 되게 좋아지시고 아버님들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셨어요.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입니다. 너무 잘생기셨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요. 첫 번째로 들려주신 노래가? 네, 제 데뷔곡 잠자는 공주였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앞에 소개해드린 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나눔과 관련된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신유 씨 하면 원불교 우리 본공회랑 많이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또 약간 끼어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우리 본공회 분들도 굉장히 묵묵히 차분하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본인의 몫을 다 해주고 계신데 예. 우리 신유 씨 역시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굉장히 닮은 부분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닮은 게 있어요. 신유 씨 역시 공연을 통해서 나눔을 많이 베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뭐 공연할 때마다 네, 자그마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공연을 할 때마다? 네, 뭐 콘서트 뭐 할 때마다 네, 뭐 그렇게 막 내세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 자그마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할 생각이고요. 네, 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이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라거나 뭐 나는 좀 가진 게 없어서라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신유 씨처럼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것도 역시 나눔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무대에서 막 박수도 받고 하셨으니까 괜히 또 막 아 그럼 공연을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부담 갖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갑자기 부담이 확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네. 노래를 한 곡 더 청해 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노래 들려 주실 건가요? 아, 신곡입니다. 얼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곡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반입니다. 반. 반. 네. 절반할 때 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반이지 언제 누가 먼저 돌아설지 몰라 확실한 건 반이란다 목숨을 걸었다 해 믿을 수가 없는 그만 가슴을 연다고다 오히려 나 사랑이 가는 대로 순하게 가는 거지 사람이 사는 이치가 그런 거지 사랑은 너무 모자라도 안 되겠지 사랑은 오래 갈수록 기다림이 반이지 너무 믿지 마라 속을지도 몰라 확실한 건 반이란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저 사람의 속을 안아 맹세를 한다고나 지키려나 운명이 가는 대로 따라서 가는 거지 서로가 반씩 책임을 지는 거지 사랑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되겠지 사랑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되겠지 감사합니다. 시계 바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감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심을 털고 너털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 미련 따윈 없는 거야 외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감사합니다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멋진 공연 해주신 신유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무료 교육을 통한 음악과의 만남을 통해서 노숙인 스스로 자존감 회복을 돕는 이웃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함께하는 우리 이야기 밴드인데요. 우리 이야기 밴드의 무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는 사실 세팅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동안 박광빈 소장님을 먼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소장님이셨군요. 네. 우리 이야기 밴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따뜻한데 어떤 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팀은 노숙인 분들과 또 이 노숙인 음악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립 따스한 체험터의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입니다. 저희가 음악 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 네. 노숙인 분들 중에서 그분들의 기초부터 차례차례 가르쳐서 팀을 만들고 팀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하고 또 팀을 통해서 서로 친교도 나누고 네. 더 나아가서는 자아존재감을 회복을 하고 자활에까지 나아가도록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 분들을 한 번 모아서 팀을 꾸리고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얻게 되는 열매는 더 달콤하잖아요. 정말 큰 보람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따스한 체험터에 우리 원불교 원봉 공회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오셔서 네. 한 끼씩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세요. 사랑해. 네, 사랑해. 빨간 밥차. 네. 네. 그래서 그 사랑에 저희가 힘있기도 하고 네. 또 우리 노숙인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이렇게 밴드가
조직이 되고 운영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원불교 분공회 40주년 행사에 이렇게 기꺼이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곡은 두 곡입니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혹시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아마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따스한 큰 박수로 무대를 청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눈을 맞추며 박자를 맞추고 함께 리듬으로 호흡하는 우리 이야기 밴드의 훈훈하고 따사로운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장석준 대표님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대로 모셔볼까요? 예, 저는 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왔습니다. 우리 자원봉사협의회는 그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그 가치, 문화를 널리 이렇게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전도사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저 봉공의 40주년 창립 40주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40주년, 또 물론 저 그 전부터 100년 가까이 우리 저 봉사 나눔 사회적 그 기여를 해 오셨는데, 우리나라 자원봉사나 나눔이 전혀 그 싹이 돋아나지 않을 때부터 이걸 시작해 주셔갖고 오늘날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봉사가 한 천만 명이 지금 참여할 정도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셨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 각 종교단체에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벽을 허물고 종단들이 더러 협력을 해서 자원봉사기를 같이 가고 계십니다. 이걸 원불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셔갖고 저는 세계적으로 내놓아야 될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협력하면서 사회와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따뜻하게 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가 한 천만 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면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저 출연하신 분들이라든지 인사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에게는요, 뭐 스트레스가 많은 분 자원봉사, 봉사 나눔을 해보십시오.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리고 뇌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것을 해보십시오.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할 때만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도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약간 다른 마음이 끼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인간적인 생각도 있고 뭔가 얻고 싶은 것도 있고 명예도 얻고 싶고 하고 정치적으로 활용도 하고 싶고 이렇게 돼가지고 각 분야에 조금 문제가 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공회에서는요, 가장 순수한 가치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자원봉사계가 잘못되거나 오염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청량제, 방부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공회가 계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자원봉사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그 순수성, 진정성, 이것이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정도 더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하여튼 그동안 봉공회를 이끌어오신 우리 원불교 지도자님들, 그리고 봉공회 간부, 회원님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는데 큰 기여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축하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 모실 분, 왠지 오늘 이 자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공을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전 국민의 효녀 가수입니다. 여러분, 현숙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법 인사 잊지 마라. 그대로 보는 게 인생이라니. 우리의 인생에 사랑도 챙겨요. 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지요? 그렇죠. 이렇게 늘 나누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제가 행복해요. 맞죠?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은 얼굴에 미소가 정말 아름답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오늘 40주년이라고 그랬죠? 40주년. 그렇죠? 아, 제 나이하고 똑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네? 앵콜? 알았어요. 현숙이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신곡. 신곡 제목이요. 옛날에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별하면 안 돼요. 우리 절대 헤어져서 안 돼요. 이별 없는 부산정거장이에요. 그렇죠? 좋죠? 반전, 반전. 요즘에 헤어지면 안 돼요. 제가 이별 없는 그럼 부산정거장 해주세요. 신곡입니다. 이별 없는 부산정거장. 네, 함께 불러주겠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오늘 행복하지요? 함성 한번 질러보세요. 함성! 춤추던 사람 현수이와 아무 대신 우연히 만나 아직 공별하는 스토리 인연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정보장 아무 대신은 울컥울컥 그리워했네 춤추던 사랑 현수이와 아무것이 우연히 만나 아직 혼자라는 스토리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정보장 이별 없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부산정보장 아니 근데 정말 원음 네. 방송에서 현숙 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노래 가사 속속들이 정말 원불교의 정신들이 막 녹아 있잖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저 고맙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셨죠? 배꼽 인사 잊지 마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막 네, 그럼 원불교 분께서 작사를 하신 줄 알았어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네. 아니 제가 뭔가 뭐 말씀을 좀 나누려고 올라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빨리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싶다. 왜 올라왔느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현숙 씨에게 이 무대를 좀 더 빛내주십사 한 곡을 더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정말로? 또? 물방울 넥타이? 또 시집가면 또 옷 바른 자리 딴다? 알았어요. 한 곡까지가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의 박수! 그죠? 여러분께 물방울 넥타이! 그리고 옷 바른 자리 딴다? 세 곡 보내겠습니다. 어때요? 그죠?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를 쳐게볼게요. 네! 원음 박수 마세요! 손발 딱 들어주세요! 음악 주세요! 박수! 후! 내지 마시고 후! 없더라 큰 돈 당신께 거울을 보냈다
여타원 한은숙 교정원장님의 축사를 청해볼까 합니다. 교정원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현숙님께서 내 인생의 박수라는 노래를 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40여 년 동안을 헌신과 열정으로 그렇게 원불교 봉공의 역사의 거룩한 걸음을 걸어오신 우리 봉공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회단체, 종교단체 모든 분들의 활동이야말로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를 위한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아름다운 봉공 함께 나누기, 참 아름다운 봉공 지나온 시간을 축하한다, 참 아름다운 봉공 함께한 은혜를 서로 나눈다, 참 아름다운 봉공 함께할 새로운 백년을 희망한다, 이런 목표로 오늘 4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시찰단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원불교는 이런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일원상 법신부를 모시고 있으니,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고, 산업부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 작업복을 입은 모습을 보시고, 저 사람들이 우리 절에 부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40여 년의 거룩한 이러한 발걸음을 걸어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부처이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우리 시대의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네. 원불교 중앙봉공회의 봉공의 발걸음은 나를 위하기보다 먼저 공을 위하였고, 나를 생각하기보다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의미 짓고 싶습니다. 또한 봉공의 의미로 걸어온 40년의 역사는 세상의 빈곤과 무지와 질병을 책임지고 해결하며 다 함께 공생 공영의 상부상조의 역사를 만들어온 봉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것이면 열정과 헌신으로 남 먼저 마음 쓰고 기꺼이 나누는 거룩한 불보살의 발걸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봉공입니다. 오늘 이 축하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그간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위해 봉공해 주신 헌신의 열정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축하의 자리가 축하와 더불어서 새로운 100년 교단 원불교 이세기를 향한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40주년 이 기념 축하식이 역사의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의 100년을 다시 준비하는 힘찬 원동력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빈곤과 무지와 질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픔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생명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의 100년은 일체 동포가 서로 하나임을 깨달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모든 신음하는 인류에게 봉공으로, 보은 봉공으로 진정한 도움이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함께 두루 평화롭고 넉넉하고 서로서로 명랑하고 슬기로워 다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이와 하나 돼서 진정으로 형제에게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는 발걸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재타원 오예원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애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협력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이 40주년을 빛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밤마다 꿈을 꾸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공개 방송 원음 공개 방송이 참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 그 어느 곳보다도 아주 따뜻하고 아주 아늑한 분위기에서 아주 즐겁게 노래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노래를 네. 좀 더 청해 볼게요. 네, 이번에 어떤 노래? 신곡이죠. 14집 앨범 14장 앨범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어머님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보사노바 리듬 하면 아주 굉장히 그 브라질 리듬이죠. 그런데 빠르지도 않고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리듬의 음악인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춤추기 좋은 리듬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리듬의 곡입니다. 이별의 미소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못하고
중앙봉공회 40주년 기념 행사 참 아름다운 봉공 함께 나누기.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안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눈 인사도 나누시고 우리 앞으로도 함께 은혜를 나누자 이렇게 인사도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